안녕하세요. 뉴스레터 읽어주는 남자, 뉴스요정 수대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 보고 싶으셨나요? 수대리님,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데?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스튜디오를 가을가을하게 꾸며봤어요. 에, 그게 아니고 말 대신에 수대리님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인트로가 생긴 수다의 뉴스레터, 인트로 주세요. 오늘의 메인 소식, 바로 4주년을 맞이했던 에픽세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4살이나 되었다니 너무나 대견합니다. 에픽세븐은 론칭 4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업데이트와 풍성한 이벤트를 선보이며 유승자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4년을 추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수다리의 페이보릿은 다양한 세계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었던 월광극장 콘텐츠가 가장 인상 깊었답니다. 에픽세븐이 4살이 될 때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계승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5살, 6살, 10살이 될 때까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가는 스마일게이트의 뉴스레터. 설명란에 구독하기 링크 넣어두었으니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